올여름 더위가 극심할 거라고 하는데요.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견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속 에어컨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또 매일 사용하게 되는 마스크, 사용 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과 에어컨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최근 전국 한낮 기온이 29도를 기록하며 때이른 더위에 대중교통, 마트 등 에어컨을 켜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. 호흡기로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에어컨 사용 시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에어컨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. 또 침방울이 멀리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하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. 가정에서도 이런 규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에어컨을 튼다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골목길이나 쉼터 구석에 버려진 마스크, 겉면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돼 2차 감염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사용 완료한 마스크는 겉면이 손에 닿지 않도록 여러 번 접어 귀에 거는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안전하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.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조치에서 정부의 에어컨 사용 지침과 사용한 마스크를 바르게 버리는 실천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.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.